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,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아멘.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지난번에 42편을 볼 때 42편과 43편은 하나 시를 그때 이렇게 조각이 나서 하나는 42편, 일부는 43편 이렇게 나눠진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43편까지 전체를 이렇게 보면 5절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. 여러분 그 5절 지금 읽은 것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이 42편 5절을 보세요. 42편 5절 찾으셨어요? 예.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. 시작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,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그럼 11절 또 보겠어요. 4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그럼 오늘 본문 43편 5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? 43편 5절입니다. 시작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똑같은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시편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42편 그 위에를 한번 보세요.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? 고라 자손의 마스길. 이런 글이 나오는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, 그런 게 없는 성경책은 싸구려 성경책이에요. 그러니까 좀 성경책은 좀 돈 좀 써가서 좀 좋은 걸 보시면 좋겠어요. 거기 고라 자손의 마스길,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라고 그랬어요? 노래. 그러니까 노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? 후렴. 그렇죠. 후렴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후렴은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 한번 536장 한번 딱 펴보세요. 찬송가 536장. 우리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암기하고 다니고 찬송가는 대부분 가슴속에 품고 다녀서 이런 거 딱 하면 앞만 쳐다보고 있지 찾으려고 안 해. 왜? 다 미래에 혹시 핍박의 시기가 와도 그때 다 속에다 담아두려고 다 이미 외우셨죠? 예, 찬송가 536장 죄짐에 맞죠?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.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 얻으리. 그러고 나선 후렴이 나와요. 후렴이 뭐예요? 후렴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? 시작. 의지하세, 의지하세, 그러면 이 536장 찬송가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주로 계속 상기하면서 부르게 하냐면 그 앞에 죄짐에 눌린 사람, 참 구원 주신 주님, 길 되신 우리 주님, 온 성도 하나 되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의지하자, 의지하자. 누구를 의지하자? 주 예수를 의지하자.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찬송가의 후렴은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내 속에다가 그걸 꼭꼭 다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후렴이에요. 그 뒤를 또 여러분들 한번 537장 보실래요? 537장 거기 뭐 형제여 지체 말라 이렇게 나와요. 왜 거기 방황하나 이런 찬송가가 있고 그리고선 후렴에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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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체 말고 오라. 그러니까 형제여 지체 말라 오라 오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후렴. 뭐가 중요하다고요? 후렴이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듣다 보면 후렴이 있는 찬송가들은 처음은 잊어버렸어도 후렴은 우연히 생각이 나요.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래요? 그러면 한번 옆에 538장 보세요.
거기도 보면 후렴이 있어요.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, 그리고 쭉 하면서 후렴으로 가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.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.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539장도 또 보세요.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. 그러고서 후렴이 나와요.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.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. 이런 후렴이 있을 때 아,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너 주님께 나가서 은밀한 가운데 내 모든 마음 쏟아놓고 그러면 주님이 너의 모든 걸 도와주신다. 이런 은혜가 막 오잖아요. 그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로 잔악한 사람들, 그리고 그 모든 공의가 없고 아주 강팍해서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시편 42편 43편 거기 후렴에 뭐라 그래요?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.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?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.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.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딱 보면서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도 우리 속에서 간직해야 될 믿음이 있어서 그걸 꽉 잡는다면 뭘 잡아야 돼요? 낙심하지 마라.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다. 이거예요. 옆에 사람한테 한번 시편 43편 5절만 옆에 사람한테 보고 읽어줘요. 그 옆에 사람한테 내 영혼아 그러지 말고 집사님 그리고 예, 낙심하지 마세요.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.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.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세요. 이렇게 얘기해봐요. 시작. 얼마나 놀라워요. 막 지금 그 얘기하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여러분 이 내용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. 아,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? 낙심이 되잖아요. 아, 태풍 25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. 여름철에 지금 우리는 서울은 태풍이 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래요.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이제 지금 막 벼들이 그냥 그 들에 황금빛을 쫙 이러고 조금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깎아서 전부 다 말리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. 이거 큰일 났어요. 이거 다 쓰러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? 곰팡이 쓸고 막 이거 큰일 났어요.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. 그것뿐이겠어요. 우리는 그러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속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거 다 해갖고 이제 1년 농사 져가지고 저 뭡니까?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 담는다 그럴 때 이거 다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1년 농사 진 거 결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태풍 불어갖고 비닐하우스 다 무너지고 그냥 물장기면 어떻게 하나? 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을 태풍이 무섭다는 거예요. 1년 농사 진 걸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고 빚을 내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을 꿔가지고 씨 종자 씨 뿌려가지고 1년 농사 짓고 그때 얻은 것 가지고 빚도 갖고 1년 살아가는 건데 이거 망하면은 1년 그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. 얼마나 놀라워요. 그런데 막 지금 막 저기서부터 태풍이 올라와 막 가슴이 쪼잖아요.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면서 그냥 그 해일이 그냥 확 밀려왔어요. 우리나라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요. 그런데 그 행방불명된 그 아들 녀석 제발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 엄마가 이렇게 손 모고 있는 거 보셨나요? 이렇게 손 모고 있다가 그 자기 아들 시체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? 울다가 기절해버렸어요. 와,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그렇겠구나. 사람이 쓰러지고 막 그 잃어버릴 게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근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우리 자녀들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. 수능 시험이 이제 11월 달 되면 수험 봐요. 그런데 막 초조한 거예요. 공부하는 애도 초조하지만 바라보는 부모는 막 속이 타들어가요.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. 한국의 경제가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막 남북한에 막 이게 막 얘기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막 속이 타들어가는 경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.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제가 사업장을 냈는데요. 이제
2년 만에 처음 수입이 생겼습니다. 2년 만에. 그래서 첫 열매 그 11조 이렇게 갖다 놨어요. 그거 딱 볼 때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? 가슴이 먹먹해요. 사무실은 어떻게 월세를 주고 가족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? 이게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. 찢어지잖아요. 우리가 정말 말 못해서 그렇지요.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냥 웃고 있어도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.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말할 수 없는 거예요. 목사가 앞에서 막 웃고 있죠. 그래도 울고 있는 때가 많아요. 막 웃으면서도 우는 거예요. 여러분 정말 그냥 병실에 쓰러져 있는 아들 녀석 그냥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치료해 주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와서는 교회 와서는 고쳐주셨어요. 아직은 안 됐는데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. 그리고 누가 말하면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울고 있어요. 속에서는 낙심될 때 있어요. 그때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? 소망을 두라. 소망을.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해도 망한 자가 아니에요. 이 땅에서 죽어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. 이 땅에서 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우리는 없어진 자가 아니에요. 왜요?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. 천국이 있어요. 우리는 이 땅에서 망했어도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거예요. 잘했다고요.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 궁색해질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하나님이, 때로는 그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고 막 원망도 하고 싶고,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, 거기 계세요, 하나님 내 소리 들리나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, 정말 하얀 소리도 못하고 말도 크게 못하고. 왜요? 혹시 하나님 신기 건드렸다가 더 죽을까 봐.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. 목사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 신기 건드렸다가 적당히 맞고 있는데 더 세게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이러고선 그러니 참 울고 싶죠. 이때 우리가 꼭 하는 말,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. 죽어도 영원히 살고 망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한 것이 아니고, 이 땅에서 고생을 탁 했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. 에딘버러가 비행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쫙 횡단했다가 돌아오는 뉴욕항에서 막 빰빰빰빰 빠바밤 막 이러면서 막 에딘버러가 왔다고 막 그냥 막 대단하게 환영을 했대잖아요. 근데 그 같은 배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오시는 분이 딱 들어오셨대잖아요. 근데 비행기 한번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와 하고 막 엄청나게 그러는데, 자기는 평생을 선교하다가 노구가 돼서 조그만 이만한 가방 하나 들고 초라하게 그 뉴욕항에서 배에서 내리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. 낯선 거예요. 그리고선 저쪽에서 환영하고 기자들이 거기 몰려가서 사진 찍고 확 가는데, 자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골목으로 막 탁 돌아서는데 선교사를 부르는 거예요. 없어요. 또 부르는 거예요. 없어요. 근데 갑자기 너 서글프냐? 그랬대잖아요. 누구세요? 너는 말이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. 내가 고향에 올 때는 내가 열두 진주문을 열어놓을게. 내가 너가 고향에 올 때는 너를 향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여 나팔을 불어줄게. 내가 고향에 올 때는 널 위하여 저 융단보다 더 좋은 황금길을 깔아놓을게. 내가 고향에 올 때는
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널 향하여 박수를 치고 환영해 줄게. 아직 너는 고향에 오지 않았어. 여러분 그래요. 우리는 이 세상이 타향살이에요. 그래서 이 땅에서 다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.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.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그 5절을 읽고 오늘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. 기도하기 전에 헌금 시간도 있죠.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내 영혼, 잠깐만요. 잠깐.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탁 한번 안아주세요.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주세요. 얼마나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지 몰라요. 나를 응원해 주세요.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상도 좀 주세요. 그리고 나에게 칭찬도 해주세요. 그리고 한번 같이 5절을 읽겠어요. 시작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.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아멘.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?